자,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0부터 x f 프라임 t dt를 구하래. 그러면 잘 봐. 위에 거 양변 미분하면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 되지. 그 다음에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지? 9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지. 이게 이제 f 프라임 x야. 자, 그럼 이제 이걸 식을 써볼게. 이것에 지금 우리가 f 프라임 x를 뭐로 쓴 거냐면은 fx를 요거 미분한 걸 f 프라임 x라고 우리가 쓴 거잖아 지금. 그치? 당연히 그렇게 쓰지. 그래서 얘를 보면 이거의 부정적분은 그럼 그냥 fx라고 쓰면 되잖아. 그치? 이렇게 쓰고서 x0이야.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 요거. 그럼 여기다가 x 집어넣고 빼기 f0 하면 되잖아. 이거. 맞지?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리고 x분의 1이야? 그럼 x 이렇게 써줘.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써줘. 그럼 뭐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냐? 분모에다가. 그렇지. 마이너스 0만 하나 추가해주면 되지. 그럼 얘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그래서 뭐 나왔어 이게?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? 그렇지. f 프라임 0이지. 아까 f 프라임 x 여기 있었잖아. 그럼 f 프라임 0 집어넣으면 0 넣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게? 2지.